서울의 랜드마크, 남산타워 알지? 70년대 남산은 관광지로도 유명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기도 했어. 왜냐하면 그곳엔 중앙정보부가 있었거든. 중앙정보부는 남은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의 대명사였어. 유신체제 아래 최고 권력자였던 셈이야. 그런데 그거 알아? 중앙정보부장조차 무서워했던 시위가 있었다는 거. 때는 1979년이었어.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었지. 박정희 정권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체포하고 고문하는 등 계속해서 짓밟았어. 그때 YH 사건이 일어났어. YH 무역은 1970년대 가발 수출 회사였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이 심해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 이 일의 책임자인 경영진들은 그냥 도망가버렸고 1979년 8월 9일 YH 노동조합은 회사 정상화를 호소하며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어. 이에 정부는 경찰을 이용해 여러 번 이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저지했지. 그러던 8월 11일 새벽 2시 경찰 천여 명이 신민당사를 밀고 들어왔어. 경찰들은 국회의원과 YH 노동조합원을 무차별 폭행하며 강제로 연행했어. 이 강경 진압으로 인해 당시 21살이었던 김경숙이 사망했어. 이게 바로 YH 사건이야.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버린 거야. 이 일로 신민당과 김영삼의 지역구였던 경남 일대 민심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도 집단 사퇴하는 등 유신 정권에 반발하고 나섰지. 이윽고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외쳤어. 대로변으로 나온 대학생의 행렬은 점점 더 불어났어. 다른 학생들과 시민들도 동참해 소리 높였지. 부산대의 대모 행렬은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졌어. 이것이 바로 유신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 항쟁인 부마 민주 항쟁이야.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했어. 그래도 시위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마산까지 번져나갔어. 10월 20일 정부가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하며 부마 민주항쟁의 불꽃은 그렇게 꺼지는 듯했어. 그러던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발생했어. 바로 12.6 사태가 일어난 거야. 무려 18년의 통치, 5대를 걸쳐 집권한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됐지. 역사 속의 부마 민주항쟁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박정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마지막 일격으로 기록됐어. 학생들의 외침이 부산과 마산 일대를 휩쓰는 거대한 시위가 되고 마침내 역사를 바꾸어낸 거야.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낸 역사, 우리 힘으로 끌어내린 정권.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아? 그래. 민주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주역이 될 수도 있지.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